유튜브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유튜브 형님들 누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K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태환 스시 초밥 먹방을 할 건데요. 가격은 아까 봤는데 까먹었다. 카드 계산은 원래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가격은 37,000원. 배달료 포함입니다. 배달료를 영입받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유명하고 잘 되는 가게라가지고. 근데 제가 초밥을 시킬 때는 항상 여기 시켜 먹는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싼 편이고. 원래 초밥 비싼데 가면 졸라 비싸잖아요. 이거는 꽃등심 초밥. 그리고 이거는 모둥 초밥. 이렇게 오늘 고퀄리티 먹방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유튜브 형님 누나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다 뜯어놓고 나서 녹화를 시작할 걸 미안합니다. 귀찮으시죠? 그건 넘기지 마세요. 금방 뜯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 네. 이게 잠깐만. 꽃등심 초밥이 18,000원이고 그리고 이거 특선 초밥이 15,000원인가 그래요. 일단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명 때문에 잘 안 나오네요. 예. 그냥 대충 보세요. 네.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조명 때문에 흰 거는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회 먹방 하는데 오빠 왜 자꾸 공기를 쳐먹어요? 그러더라고요. 흰 접시에 회 담겨 있으니까 애들 안 보인다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콜라까지 시켰다. 콜라까지. 돈 해야 한다. 그냥 집에서 참치에 밥이나 비벼 먹어라. 돈 해야리라니요. 그래도 시청자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방을 맛있는 걸 좀 해야죠. 예, 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욕하면 안 됩니다. 씨발놈. 아, 예. 하지 마세요. 얼마예요? 37,000원. 배달료 포함해서. 이거랑 18,000원, 15,000원, 그 다음 콜라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배달료 포함해서 37,000원. 근데 강남에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새벽 늦게까지 하거든요. 새벽 늦게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벌레가? 아, 김이네. 하여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꽃등심 초밥이랑, 계란 초밥을 완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 안 시키고 혼자 먹을 때는 꽃등심 초밥 반이랑 계란 초밥 반 달라 그러거든요. 꽃등심 초밥 가격이 그렇게 해주거든요. 일단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회부터. 오랜만에 초밥 먹는다. 저 상남자라서 콜라 한 손으로 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 알코올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얼음 다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 정수기 졸라 크거든요. 그 얼음 나오는 정수기라 그래가지고 렌탈했는데 얼음이 안 나와요.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귀찮아가지고 나도 한 손으로 땄는데. 아, 그래요? 여자는 한 손으로 콜라 따지 마라. 손톱 나간다. 남자다운 척하죠. 여행 좋아. 맛있다. 연어가 입에서 녹는다 진짜. 오랜만에 초밥은 진짜 맛있다. 나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와구와구 먹고 싶은데 그러면 먹방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근데 제가 계란 초밥이랑 소고기 초밥을, 꽃등심 초밥을 좋아하는데 이거 왜 나중에 먹냐면 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 맛있는 거 처음 먹는 사람, 그리고 맛있는 거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는 스타일.
저 좀 약간 후자거든요. 맛있는 거는 좀 약간 늦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나 아는 형이랑 밥 먹는데 맛있는 거를 그때도 평소와 똑같이 있게 먹었지 나중에 먹었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형이 나한테 야 너 혹시 어릴 때 집 거지였냐? 어? 뭐란데? 아 원래 그 맛있는 거 늦게 먹는 사람들 집 거지라던데. 아이 뭐 그냥 그랬어. 어, 사람 개인 취향이지. 새우초밥. 야, 이 꼬리 이거 안 먹는 거를 뭐라 그런 여자 있더라. 나 예전에 어떤 여자랑 초밥 먹는데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촌스러움. 네네 북조선에서 왔다요! 동무들 추천. 맛있다. 이제 꽃돈식초밥 하나 먹자. 어? 아? 아, 그쵸.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서울 사람 보기에 좀 약간 첫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꼬리가 너무 날카로움. 잘 씹어 먹으면 된다. 맛있죠. 오빠한테 아레나 24시 갔죠? 아레나 24시는 어디야? 그냥 아레나도 아니고? 너 혹시 가스통 24시 얘기하냐? 24 얘기하냐? 야 무슨 클럽이 GS 마켓이냐? 아, GS 24. 어. 참치 좀 먹어주시죠 친구님이. 이게 참치 맛이야. 아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도 참치 좋아해요. 윤기가 아 어제 아레나 24시간 하는 날이가 2주년. 아 그래서 선우 형이 그 아침에 클럽을 갔구나. 선우 형 갑자기 12시인가 연락 와가지고 12시 맞나? 아레나라고 하더라고. 봉골님 안녕. 맛있다. 나 참치 그 얼어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참치 먹으러 가면 그 생선 뭐 주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 다리 소세지 같네. 흰 줄 쳐져 있는 거. 아, 이거? 피 한 통 해가지고 빨개지는 거 보이나? 됐나? 됐지? 혈액순환이 안 되네. 무릎에 실 한 가닥 안 아파. 아프진 않았어. 근데 자국 생겼다. 여기 자국 비나. 하,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 왜 그러세요? 근데 꽃등심 초밥 진짜 맛있다. 나는 꽃등심 초밥에는 그, 익힘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뭐야 뭐 미디엄 웰던 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오늘 요리사분이 좀 약간 밥을 흐물흐물하게 말았네. 식중독 걸렸더니 먹는 것만 봐도 배 아픔. 보지 마요. 그럼 딴 방 가요. 저 먹방 끝나면 다시 오세요. 네. 근데 나 진짜
좀 약간 그 맛있는 거 아껴 먹는 거 티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먹으면서 지금 계란초밥 하나 필살기로 남겨놓은 거 보이지? 좋아 좋아. 우리 찬이도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나 승찬이랑 밥 먹으면 내가 항상 계산하거든. 니나 승찬이한테 배평수 쏴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분들한테는 내가 매너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맛있어. 편집 부분. 편집 맛있으니까 그냥 올려. 왜 맨날 K가 싸? 내가 형이니까. 그리고 승찬이 멀리서 오잖아. 아시겠습니까? 몇 번 하는지 세 번 다. 나 그 말 자주 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김 말아져 있는 거. 이건 좀 약간 맛없어 보이는데. 위에 낙지 같은 거 올라가 있고 양파 올라가 있고. 이건 지느러미 맞죠? 잘 먹는다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타코와사비아님 뭔데 그 이름 되게 어렵네. 타코와사비 매워요 그러면? 10만원 넘어. 아니 이거 37,000원 콜라까지 해서. 아 문어라고. 문어 좋아한대네. 문어형 낙지향.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쩝쩝대면서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왠지 알아요? 제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쩝쩝대면 그 먼지 안에 들어가서 몸에 안 좋거든요. 예. 쩝쩝대면서 밥 먹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 동생 어렸을 때 쩝쩝대면서 밥 먹다가 저한테 뒤통수 졸라 맞았거든요. 쩝쩝대시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입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먹는 게 남자친구가 봤을 때 예뻐 보이고 여자친구가 봤을 때 예뻐 보여요. 맛있다. 타코 와사비? 니치다 치면 새야부터 고추드럽게 해야. 그래가 내 새야 먹방할 때 안 들어간다. 새야는 뭐 국물 떠먹을 때도 후루룩 소리 내던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소리. 새야 먹방 잘해. 근데 먹방 보는 거는 쩝쩝대야지 맛있어 보인대. 뭔가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보이는 거 있잖아. 김준현이 국수 먹었을 때 나는 후루룩은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잖아. 혀 마중 시름 없어 보임. 아 이렇게 뭐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 저도 가끔 혀 마중 하는데 애가 들어오는 게 부끄러울까봐 혀 일부러 마중 나가주는 거거든요. 초밥이 내 입에 주는 거 부끄러울까봐 마중 나가주는 거지. 말하면서 먹는 거랑 먹어야 되나. 나 평소에 밥 먹을 때 말을 하면서 안 먹어요. 나 좀 약간 보수적인 편이거든.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87이요. 유튜브 사람들한테 속이자고. 유튜브 사람들은 내 키 모르잖아.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저 사실은 170
118이거든요. 117. 몇인데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118이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사람한테 187이라고 하자. 저 187이요. 이거는 간장새우 맞죠? 간장새우. 저 유튜브 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 비밀로 해주세요. 유튜브 친구들한테. 180 아니었어요? 좀 올리자. 어. 밥 먹을 때 깨끗이 먹으러 존나 지랄했네. 무릎에 밥알을 떨어지니까 빨아먹어야겠어. 샤워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샤워했습니다. 샤워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 저 좀 약간 흘린 거 다 주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건 안 먹죠. 예, 근데 상에 떨어진 거나 그런 거 예, 좀. 조용히 하세요. 제 밥알과 무릎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떨어졌으면 니들 먹나 안 먹나? 이게 밥 먹다가 이게 밥풀, 아, 밥풀이 여기 튀었어. 먹나 안 먹나? 안 먹지. 그래? 나 없이 자란 티가 나는 건가? 나는. 그니까 먹긴 안 흘려요. 아 그 이거는 밥 먹는 자꾸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먹방을 하니까 조용히 육지가 먹어. 아 왜 앞머리 안 까시나요? M자 탈모 거요? 내 맘이지. 계란초밥 어떻게 저렇게 잘 매달려 있지? 어떻게 잘 매달려 있냐면 비밀 알려드릴게요. 요 밑에 마늘 하나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 마늘이랑 해가지고 잘 매달려 있는 거지. 마늘이 비밀입니다. 마지막에 먹을 거다 이거. 내 필살기거든. 락교. 아니 마늘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 파인 거 알아요. 그 사실 제가 자세가 지금 이렇잖아요. 사실 발등에 떨어. 샤워했다. 조용해라. 엄마 개대기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바닥에 떨어진 건 안 먹습니다. 네. 아주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캠을 끄고 먹었습니다. 캠형 해병대 출신이에요. 다 그런 거 주워 먹으면서 끊으면서 내 나이가 28이던 밖에 내리야. 캠이 손 큰 편이죠? 아니다, 손이 작아. 원래 발 사이즈랑 손 사이즈랑 보통 비례하잖아요. 나 발이 255. 바지 안 입고 방송해 본 적 있어요? 드라이예요?
나 손 이거 이게 길긴 긴데 손은 작대. 락규. 왜 이렇게 발이 작아요? 뭐래? 손 작아도 여자친구랑 다 손잡을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으니까 손 작다고 놀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드세요? 맛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거 먹을게. 뭐 먹을까? 락교 못 먹겠는데, 난 락교 맛있는데. 근데 제 꼬락 되게 잘하지 않나? 작으면 다른 것도 작다던데. 니보다 크다, 막 개떼기야. 먹방하는 BJ 중에 젓가락질 잘하는 BJ도 몇 명 없다? 어머니도 클럽 가시나요? 나 클럽 안 가지 2주 넘었는데. 왜 나 클럽 죽돌이로 만들지? 우리 집에 락도 한 박스 있음. 늘 초밥지 마라. 어제도 창현이 방에 와서 가자 카드만. 근데 그건 내가 먼저 가자 안 그랬다. 내가 어제 집에서 그때 영화 보고 있었다. 배트맨 vs 슈퍼맨. 그 저는 항상 영화를 VOD로 보거든요. 영화 보러 갈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맨날 VOD 나오는 분들. 그래서 곡성도 VOD 나오고 나서 봤는데 슈퍼맨이랑 배트맨이랑 싸우는 거 영화로 나왔다가 VOD로 지금 나왔는데 와 절대 보지 마세요. 존나 재미없어요. 두 버전이 나왔거든요. 뭐 무삭제 편이랑 그리고 극장판이랑 50분 정도 차이 나는데 아 40분 정도 차이 나는데 존나 재미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영화 나오는 거 웬만한 거 다 보거든요. 막 로맨스 이런 거 빼고 다 보는데 무서운 영화도 나왔더만. 무서운 영화 3 그 인스록 나오는 거 예 그거 보고 저희 집 TV에 침 뱉었습니다. 존나 재미없어가지고. 원래 알파 가격? 2억 3천. 마지막 필살기 하이라이트. 왜냐면 이거 두 개는 내가 수여한 거거든요. 달달하다. 지금 뚜벅이에요. 뚜벅이야. 이거 두 개 남았는데 옆집 누나 갖다 줄까요? 봉구랑 단발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누가 먹을래요? 참사랑님께서 50개 감사합니다. 열불님께서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차갑소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차를 3년 정도 탔는데 3년 동안 만 키로 탔어. 제가 어느 정도 집에 있는지 알겠죠? 저 나름 진짜 많이 돌아다닌 겁니다. 3년 동안 만 키로 탔어. 계란초밥으로 입값이면 했습니다. 영화 어떤 장르 좋아하냐고? 난 로맨스 빼고 다 좋아한다. 왜냐면 로맨스는 혼자 보는 영화는 아니잖아.
야한 영화랑 로맨스 눈 안 봐. 나 5개월 만에 23,000 타는데 존나 많이 돌아다니네. 난 3년 동안 만 킬로 탔다니까. 음식 남김 애들 지랄하니까 지금 막 들어온 애들한테 숨기도록 이렇게 딱 앞에 놔두자. 다 먹어 비제. 됐다 됐다 됐다. 음식 남기 애들 개지랄하거든요. 지들은 맨날 야채 안 쳐먹고 지랄병을 해서 카레 먹는데 당근 골라내고 감자 골라내고 막 이 지랄하면서 먹으면서 BJ들은 음식 남기 개지랄해요. 남은 것만 준다 그러네. 나중에 기회 되면 누나한테 밥 한번 살게. 개보여도 개보여도 개 없다 임마. 우리 집에 개 없는데 정말 자꾸 들어와 개 보여달라고 아까부터 그러노. 자, 먹방은 여기까지 끝.